아, 배고프다. 느낌 쎄한데, 쎄해. 여태까지 두 분 다 실패하신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 오늘이 그날이. 횟수로 3년 차야, 한 번도 그랬어. 근데 이제 만약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 시청률에 아주 그 아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책임을 져야 돼. 너네들 때문에 안 된 거 아니야 지금. 아, 홍대로 오시지. 홍대 가는 홍대, 홍대는 내가 볼 때 안 되겠다. 이게 뭔가? 그래, 들어가지. 안 되겠어. 안녕하세요. 무한 도전. 걷지 말고 뛰어라. 런닝맨의 하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무한 도전. 이렇지. 걷지 말고 뛰어라. 런닝맨의 하하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저 아세요? 네. 네. 아, 저 어머니. 저, 저는요, 어머니. 지금 우리 한끼 일수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 어머니. 지금 아무도 없어요. 아, 아무도 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하였습니다. 이거 세한데, 이거. 네, 형 오늘 이제 앞으로 계속 무한 도전 걷지 말고 뛰어라고 계속 하실 거예요? 가자. 아, 근데 무한도전 그거 네가 하니까 야 오랜만에 들을 반갑다. 반가운데. 보고 싶었는데. 가자 하야. 창피하다. 아, 하지 말 걸. 근데 보통 요 정도는 실패하고 성공하시죠? 제가 한번 갈까요, 형님? 어, 가자. 대상하는 거야. 쉽지 않네. 어 소리 좋아. 어 이제 이토록 이제 잠깐 우리 집입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퇴근하시는 길이세요? 네. 우리 여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서요? 우리 언제 JTBC 예능에서 나갔는데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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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댁이십니까? 제가 여기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살고 있습니까? 예. 예. 우리 사택이신데요. 아, 사택이에요? 예. 아, 예. 어느 나라? 제가 일본에서 왔습니다. 아, 일본 어디서 오셨습니까? 동경에서 왔습니다. 아, 동경?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나이즈 됐어요. 저희가. 하지마시대. 아, 저 이경규 됐어요. 하이. 한국의 코미디언 됐습니다. 하이. すごく 유명한 가수였어요. 아, 맞다. 맞다, 됐을까? 今. これから 1人で. そうです. カップラーメン. 컵라면. 야, 사비시네. 今 1人なので. 아, そうですか. 예. 한국말 하는 게 제가 설명 해볼게요. 누가? 한국말 하시는데 뭐 일본말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저녁을 먹으면서 그냥 살아온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소박하게. 예, 예, 예. 그 문제가 뭐냐면 아, 네, 네. 제가 그 만약에 텔레비에 나온다면 그런 나온다면 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회사 연락 해보시겠어요? 예, 맞아요. 아니, 근데 지금 뭐 저녁이잖아요. 예, 예. 연락하지도 못하고 또 시간도 걸리고 제가 그런 어려움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